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0.8%가 넘게 빠졌는데 좋지 않은 실적이 이 기업들이 좋지 않은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주가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비욘드 미트입니다.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 비욘드 미트가 3분기에는 1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낮춰 잡았습니다. 1억 6백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레스토랑의 재오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가 넘게 빠졌고 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인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3.49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아이폰의 개인정보 설정이 광고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26%가 넘게 빠졌습니다. 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스냅의 부진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게 이 경고 신호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의 주가도 크게 빠졌는데 5%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3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와 함께 금요일 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품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11%가 넘게 빠졌고 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파이프 샌들러는 인텔이 하지만 오히려 고급형 PC 시장에서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MD, 고급 PC용 반도체 강자라고 불리는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MD는 0.4% 넘게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소비자의 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5%가 넘게 상승했고 18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곱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비디오인데 JP모건 측에서 줌의 성장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성장률이 4분기에 바닥을 친 후에 다시 한번 재가속되면서 몇 번은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는 파월 의장이 그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술주 부문의 악재,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증오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서 방치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3대 지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간데 뒤에서 즉 전통적인 이런 산업주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 어느 정도 조금 그 비중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실물 부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융 부문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쪽이 치중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지금 증시가 약간 좀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변곡점에 있는 상태에서 증시의 향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조정이 이제 기간 조정을 해가지고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 헝다그룹이 일단은 미지급 이자를 또 지급해가지고 일단 디폴트는 면했는데 그랬지만 아직까지 잔여 부채가 19억 달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건설기계나 각 그 전설자재 같은 각종 이런 관련주들의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법인세 인상에 자꾸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가에 인한 세율 인상을 자꾸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11월에 한국은행이 과연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연준의 그 움직임보다도 먼저 일단 선제 대응을 했던 한국은행이 이제 다시 추가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과연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기술주 거품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부문에 그 종목이 오히려 상승을 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동성을 해서 기술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반면에 이제 이곳의 힘이 여기 있던 것들은 이제 초서히 이제 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여기에 따라서 컨택트주 위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기간 조정이 있는 가운데서 서서히 손바뀜이 일어나며 반도체와 그다음 2차 전지의 조정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오히려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럴 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